잘좀 모르겠네요. 그러니까 몇 개밖에 모르겠어요. 저도 뭐저 고전을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할로버지는 요거는 요거는 들어본 것 같아요. 네네. 오, 재밌네요. 야 과학이다 과학이야. 네. 예. 문자 왔습니다.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죠. 움찔이죠. 네. 자, 윤채, 예, 연료비들을 위해 퀴즈를 드릴게요. 검색창에 절기라는 두 글자를 검색하면요, 제일 먼저 나오는 봄의 절기가 있습니다. 2023년 2월 4일이라고 나오는 이 절기의 이름은 뭘까요?라고 했습니다. 아하, 뭐 어떻게 뭐 힌트 있습니까? 제가 절기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야미춘에게 입덕한다라는 의미로다가 아, 다 나왔네. 네. 다 끄집어냈네. 생각하신다. 예. 네. 네. 자, 샵 1035 짧은 문자 50원, 긴 문자 100원, 고릴라 무료. 네. 정답과 함께 열렬이들의 24절기와 관련된 다양한 사연, 에피소드를 보내주세요. 문자 소개된 몇 분 뽑아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. 김진표 신